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한 삼성전자의 최고 경영진이 1인당 평균 60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해 사상 삼성전자는 지난해 사내이사 5명을 포함한 등기이사 11명에게 총 323억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했습니다. 이 중 사외이사 6명을 제외하고 김기남, 고동진, 김현석 전 대표이사 등 사내이사 5명의 1인당 연봉이 평균 63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. 한편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사내 임직원 간의 임금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 최고 경영진의 공개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.